철학 등의 교양이 소홀히 다뤄진 원인 중에는 철학 연구자들의 태만도 있다. 원래 철학은 무기로서 혹은 도구로서 상당히 유용한데도 그 쓸모에 대해 계몽이나 설명을 하지 않았다. 쉬운 예를 들자면 고대 그리스 이래 철학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온 문제 중 하나가 사물을 정확히 인식하는 일은 가능할까이다. 최종적으로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와 양자역학에 의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원리적으로 증명되었다. 이를 뒤집어 생각하면 철학의 영역에만 초점을 맞춰 고찰하는 일 자체가 애초에 철학적이지 않다는 뜻이 된다. 여우는 손이 닿지 않는 포도에 대한 분한 마음을 저 포도는 엄청 시다 라고 생각을 바꿈으로써 해소한다. 니체는 바로 이 점을 문제로 삼아 우리가 갖고 있는 본래의 인식 능력과 판단 능력이 르상티망에 의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르상티망은 사회적으로 공유된 가치 판단에 자신의 가치 판단을 예속 또는 종속시킴으로써 이루어진다. 자신이 무엇인가를 원할 때 그 욕구가 진짜 자신의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 혹은 타인이 불러일으킨 르상티망에 의해 가동된 것인지를 판별해야 한다. 불을 경멸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너무 신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불을 얻을 가망이 없는 사람들이 불을 경멸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람들이 불을 얻게 되면 그들만큼 상대하기 곤란한 사람도 없다. 촛불 문제는 압정이 들어있는 상자를 압정 상자에서 촛불 받침으로 용도를 바꾼다는 착상을 이끌어내야 풀 수 있다. 이렇게 발상을 전환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한번 용도를 규정해 놓으면 사람들은 좀처럼 그 인식에서 자유로워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가성 행위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이다. 실험에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결과 창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향상되기는커녕 오히려 저하되었다. 교육 심리학에서는 이외에도 다양한 실험으로 대가, 특히 예고된 대가가 인간의 창조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현저히 훼손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실험의 결과로 그들은 과정의 어느 단계에서든 대가를 예고하면 자발적 동기가 저하된다는 결론을 얻었다. 즉, 대가를 약속받으면 높은 성과물을 내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은 노력으로 가장 많은 대가를 얻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게 된다는 것이다. 스스로 과제를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신의 능력과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전적인 과제가 아니라 가장 많은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과제를 선택하게 된다. 이들 실험 결과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상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성과급 정책이 큰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조직의 창조성을 저해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자신의 능력이 정확히 평가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체계라면 인간은 열심히 일한다 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무척이나 많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한다.
노동과 대가가 정확하게 수직적 상관관계를 보인다면 인간은 아마도 일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런 설렘도 기쁨도 없을 테니까. 행위는 그 행위로 인한 대가가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보다도 대가가 불확실하게 주어질 때 더욱 효과적으로 강화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우선 알기 쉬운 예가 바로 도박이다. 사르트르 또한 조직과 사회가 들이대는 척도를 보며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고 완전한 자유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예술작품처럼 창조해내야만 자신의 가능성을 깨달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메슬로는 인간의 욕구 중 최고 우위에 있는 자아 실현을 이루었다고 판단한 많은 역사 인물을 비롯해 당시 생존해 있던 아인슈타인과 그 밖의 인물들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자아 실현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15가지를 밝혔다. 현실을 더욱 효과적으로 자각하고 쾌적한 상태를 유지. 소망, 욕망, 불안, 낙관주의, 비관주의의 기인에 예견하지 않는다. 미지의 것이나 애매한 것에 겁먹거나 놀라지 않고 오히려 흥미로워한다. 자연을 비롯해 자신과 타자를 수용. 자발성, 단순함, 자연스러움. 과제 중심적. 초월성, 프라이버시의 욕구. 자율성, 문화와 환경으로부터의 독립, 능동적 인간. 언제나 새로운 인식.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항상 신선하고 천진하게 인식하고 경외와 기쁨, 경이로움과 황홀함을 느낀다. 신비로운 경험, 최고의 경험. 공동체 의식, 대인관계, 마음이 넓고 깊은 대인관계를 유지한다. 소수의 사람들과 특별히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 민주적인 성격 구조, 수단과 목적의 구별, 선악의 구별, 철학적이고 악의 없는 유머 감각, 창조성, 문화에 편승하기를 거부함. 이 특징을 보면 슬로가 자아실현적 인간이라고 인정한 사람들은 고립적인 성향을 띠고 있으며 소위 인맥이 넓지 않다. 군자의 교제는 물과 같이 담백하여 영원히 변함이 없고 소인배의 교제는 단 술과 같아 오래 가지 못한다. 아렌트가 의도한 것은 우리가 흔히 악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 즉 악은 평범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 이상한 점이 있는 특별한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뒤흔드는 일이었다. 게다가 아렌트는 평범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우리도 누구나 시스템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악을 저지를 수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 인류 역사상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악행은 그 잔인함에 어울릴 만한 괴물이 저지른 것이 아니라 생각하기를 멈추고 그저 시스템에 올라타 그것을 햄스터처럼 뱅글뱅글 돌리는 데에만 열심이었던 하급 관리에 의해 일어났다는 주장은 당시 큰 충격을 주었다. 앞서 소개된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나치에 의한 홀로코스트가 관료제의 특징인 과도한 분업체제 덕에 가능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아렌트는 분업에 주목한다. 유대인 명부 작성을 비롯해 검거, 구류, 이송, 처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많은 사람이 분담하기 때문에 시스템 전체의 책임 소재는 애매해지고 책임을 전가하기에 아주 수월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저는 명부를 작성했을 뿐입니다. 그 당시엔 누구나 협력했지요. 제가 어떻게 하든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죽이지 않았어요. 단지 이송 열차를 운전했을 뿐이에요. 등 빠져나갈 구멍은 얼마든지 있었다. 이러한 체제 구축의 주도적 역할을 한 아돌프 아히히만은 구성원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도록 될 수 있는 한 책임 소재가 애매하게 분단된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힘을 기울였다고 수뢰했다. 단지 죽일 수 있는 것은 타자의 얼굴을 응시하지 않는 경우뿐이다. 인간이 되느냐, 악마가 되느냐는 시스템을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 이는 조직 전체가 잘못된 방향을 움직이고 있을 때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 라고 맨 먼저 목소리를 내는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하게 보여준다. 수많은 기업에서 행하고 있는 은폐와 위장은 바로 분업에 의해 가능했다. 이러한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떠한 체계에 속해 있는지, 자신이 하고 있는 눈앞의 일이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짚어보고 공간적 혹은 시간적으로 큰 테두리 안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 후에 무언가 개혁이 더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용기를 내어 이건 이상하지 않은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고 자기 의견을 적극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부조종사가 조종타를 잡고 있을 때는 상사인 기장이 부조종사의 행동과 판단에 자연스럽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 기장이 조종타를 쥐고 있을 때 부하 직원인 부조종사는 과연 기장의 행동이나 판단에 반대 의견을 솔직히 말할 수 있을까? 아마도 대개는 심리적인 저항감을 느낄 것이다. 그래서 걱정되는 점이나 다른 의견이 있어도 망설이다 속으로 꿀꺽 삼킨 결과가 기장이 조종타를 잡았을 때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통계로 발현된 것이다. 주위에서 아직 괜찮다고 안심시키더라도 스스로 위험하다는 느낌이 들면 바로 도망쳐라. 이때 중요한 것은 위험하다고 느끼는 안테나의 감도와 도망칠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용기다. 사람들은 을에 착각하곤 하는데 도망치는 것은 용기가 없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용기가 있기에 도망칠 수 있는 것이다. 고학력 엘리트가 모여 극히 어리석은 결정을 한 다수의 사례들을 연구한 결과 아무리 개인의 지적 수준이 높아도 동질성이 높은 사람이 모이면 의사결정의 질이 현저히 저하된다는 게 밝혀졌다. 어떤 의견이 어떠한 반론에도 논박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옳다고 상정되는 경우와 애초에 비판을 허용하지 않을 목적으로 미리 옳다고 상정되는 경우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 자신의 의견에 반박하고 반증할 자유를 완전히 인정해주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의견이 자신의 행동 지침으로서 옳다고 내세울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이다.
전지전능하지 못한 인간은 이것 외의 방법으로는 자신이 옳다고 내세울 수 있는 합리적인 보증을 얻을 수 없다. 조직에서 의견 교환이 기탄 없이 오가면 오갈수록 의사결정의 질이 높아진다는 사실이 수많은 실증 연구에서 밝혀졌는데 밀은 무려 150년 전에 그 사실을 확신했다. 어떤 사람의 판단을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경우 그 사람이 신뢰를 받게 된 것은 자신의 의견과 행동에 대한 비판을 항상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어떠한 반대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고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가능한 한 받아들였으며 잘못된 부분은 어디가 잘못되었는지를 스스로도 되짚어보고 가능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설명하기를 습관으로 실천해왔기 때문이다. 한 가지 주제라도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다양한 의견을 두루 듣고 사물을 모든 관점에서 살펴보는 방법밖에 없다고 느껴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이외의 방법으로 진리를 얻는 현인은 없으며 지성의 특성을 보더라도 인간은 이 이외의 방법으로 현명해질 수는 없다.